시간의 주제는 한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 없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금하고 순인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왕조 체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았던 날보다는 백성들한테는 힘들고 괴로웠던 날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언제쯤이면은 명군이 나타날까? 훌륭한 임금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편안하게 잘 살게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꿈을 꾼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명군몽이라고 하는 세계의 꿈 가운데 하나가 있대요. 또 하나는 청백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염관몽이라고 합니다. 청렴결백할 때 염. 세 번째는 걷어줘도 안 들면은 에이, 내가 협객이 돼가지고 내가 썰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협객의 꿈을 꾼답니다. 그래서 협객몽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명군몽, 그 다음에 청관몽 또는 염관몽, 청백리 또는 청렴결백할 때 청관몽, 영관몽 또는 마지막으로는 협객몽이 있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명군몽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전설 속의 이상적인 리더인 요인금과 순인금이죠, 그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서 사마천은 요인금과 순인금을 실존 인물로 봤습니다.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황제부터는 믿을 만하더라. 저 황제는 누르왕제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부터 요인금, 순인금까지 다섯 제왕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비롯해서 이들의 인품들을 리더십을 쭉 기록을 해놓은 게 사기 제일 첫 번째 권인 오제본기라고 하는 첫 번째 권입니다. 그 오제본기에 나오는 오제의 리더십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나의 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황제는 견문, 사리분별, 덕, 사랑, 경청, 관찰, 근검전략, 그리고는 깊이 있게 존망의 이치를 탐구했고 정처 없이 거처 없이 떠돌아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 가서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일이 생기면 일로 와서 또 해결해주고, 이렇게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리더였고요. 두 번째인 전욱이라고 하는 황제는 제왕은 기록이 짧습니다. 그 대신 침착하고 지략이 있었으며 사리분별이 분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제곡입니다. 제곡. 곡이라고 하는 제왕은 은덕과 이타심과 세심한 관찰력과 백성의 절박한 요구를 잘 헤아렸고, 인자하면서도 위엄이 있었고, 은혜롭고 신의와 전략, 고상한 인품과 덕, 깨끗한 자기 수양, 평민복장, 수수하게 평민복장을 하고 살았다. 그 다음 요인금은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인자하고 지혜롭고 친근하고 겸손하고 덕이 있고 화목하고 공명정대하고 다양하게 인재를 기록했으며 그 인재의 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했던 그런 리더이기도 하고요. 순인금은 치국의 방법을 설파했고 신중한 법집행을 강조했고 고의적 범죄와 중범은 엄벌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하라라고 했던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고, 정치 실적에 따르는 엄정한 상벌을 내렸고요. 끊임없는 업무 순시를 했고, 그 스스로가 상업과 노동에 종사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임금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재를 등용했고 사방에 민의를 파악하고 덕정을 베풀면서 충고를 잘 수행했고 아청꾼을 멀리했다. 이런 좀더 기록이 약간의 이제 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추출해놓은 표본이 적고 많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통점으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덕입니다. 덕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덕은 야, 사람이 덕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럼 덕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상당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덕이라는 건 글자를 잘 보시면 한자 덕자를 잘 보시면 두인변이에요, 그죠? 사람 두인변이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발음입니다. 득자인데. 얻을 득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뜻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글자는 마음심자죠. 그래서 덕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또덕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력 계승 방법을 잘 보셔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사람도 아들에게 적장자에게 계승한 사람이 없습니다. 손자, 조카, 작은 아들, 그다음에 민간에서 순을 발탁했고, 그다음에 치수에게 공을 세운 우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넘기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요임금, 순임금은 자기하고 직접적인 인척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임금 자리를 넘김으로써 중국의 선양이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권력 계승의 전통을 수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방법이 오늘날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방법하고 역사적 맥락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좀처럼 해서 설명을 잘안 해줍니다. 몰라서도 그렇거니와 너무 공산주의 시스템 이거 하나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바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토를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9월 18일 날 세계 인성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초청 연사로 가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그 주제가 중국 지도자들의 인문학 소양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전통적으로 중국 고전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산당 중앙당규라 그래가지고 중국은 공산당을 교육시키는 공산당 학교가 있습니다. 북경에. 이 공산당 당교에는 공산당 간부급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군이 있고 면이 있죠. 면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거기 와가지고 공산당 간부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길게는 1년씩 공부해야 됩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그러면 스터디 그룹인데 이제 공산당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 정세 이런 것들을 쭉 교육을 시키고 전쟁에는 스터디를 합니다. 근데 스터디 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스터디는 3하천 사기 연구 스터디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산당 간부들을 위해서 중국의 고전들을 수백 권을 전부 다 요약 정리하고 추출해가지고 세계관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성들을 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전 속에서 추출해가지고 교재를 만드는데 그 교재가 무려 이만큼 500쪽짜리 가까운 책으로 11권씩이나 됩니다. 그걸 다 읽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공산당 당원들로서 젊은 공산당 당원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30대한테 얘기를 들어도요, 세계 경제나 자기네들 고전 이런 것들은 아주 해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죠.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고전 공부는 과거와 전통을 중시하는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유의 특성이 반영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지도자들의 인성을 교육을 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요임금, 순임금, 순임금, 우임금의 선양 이 고사 이 역사적 맥락은요 현대 공산당 정권하고 딱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명 제왕들의 사당에 모셔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권위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지나가다 보면은 허름한 사당 같은 데다가 가장 많이 모시고 있는 사람은 관우. 그 다음에 이제 전세적 제왕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꺼번에 모셔놓은 그런 사당에서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 보시라고 해놨고요. 자, 이제 요순의 리더십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성품이 어땠는가라는 것만 요약해도 금방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정확하게 역사적인 행적 자체가 이 전설시대 때 기록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요 정도입니다. 그죠? 요 정도고 거기에 제가 조금 맥락을 덧붙여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임금은 하늘처럼 인자하고 신처럼 지혜로웠다. 이게 뭐 전설 속 제왕이니까 옛날 기록에는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저렇게 얘기합니다. 부귀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고귀하면서도 게으르지 않았다. 하늘과 인간의 순응하는 미덕으로 귀족을 화목하게 했고요. 백관들에게 각자의 직무에 엄격할 것을 요구하였고 모든 일이 활기를 띠고 잘 돌아갔다. 고의가 아닌 과실은 사면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엄하게 징벌했다.
그러면서도 법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중하라, 신중하라. 법과 형벌은 신중하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말로 법 집행의 신중성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자리에서 물러난 지 28년 만에,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리에서 순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리고는 28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요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듯 슬퍼하였다. 요게 이제 요임금에 관한 사마천 사기 오제본기에 나오는 기록을 요약하면 요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빨간색으로 해놓은 저 대목입니다. 요임금이 말년에 들어와가지고 임금 자리를 넘겨주려고 마음을 먹고는 추천을 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추천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민간에 있는 순이라고 하는 굉장히 효성스러운 순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을 발탁해가지고 살아생전에 임금자리를 넘겨주기 전까지 약 20년 가까이 후계자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그 과정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자기 두 딸을 순임금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가정을 어떻게 꾸미는 것까지 관찰합니다. 가정을 제대로 잘 꾸미느냐 못 꾸미느냐에 따라가지고 결국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자질이 판가름 난다고 본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딸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까지 관찰해 가면서 처음에는 내부, 그러니까 국내 문제를 맡겼다가 나중에는 외부 문제도 맡기고 그 다음에 백성들하고 직접 시찰을 나가서 백성들의 어려움도 살피게 하고 이 모든 후계자 과정을 약 20년 가까이 하고 난 다음에 살아생전의 임금자리를 물려줍니다. 그거를 선양이라고 합니다. 이 선양에 대해서는 중국 역대학자들은 그건 전부 다 사기다. 그러니까 이거 다 꾸며놓은 각본에 따른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을 놓고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순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크게 키우다 보니까 더 이상 요 임금 입장에서는 순의 대세에 밀려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금 자리를 내놓을 수 있죠. 이게 권력의 속성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마천이 왜 여기 사기 제일 첫 번째 건에다가 이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사마천의 의중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아름답고 이상적인 권력 계승이 결국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게 되면은 그 혜택이 백성들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 권력 계승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마천이 기록에 남아있는 요순선양의 이야기를 좀 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서 또 우리 현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사마천 당대에도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사마천 당대의 권력투쟁을 비롯해가지고 황제가 자기 자식들하고 싸우는 문제 이런 부분들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살육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역사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마천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년에 아들을 놔두고 순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아들 이름이 단주입니다. 단주인데 아들의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자의 측근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그 왕조 체제를 다룬 드라마 보면은 임금이 오랫동안 임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태자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이제 태자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신하들이 생겨요. 태자당이 생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후계자가 단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신하들 가운데는 단주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이 단주가 임금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 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요임금이 아들한테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민간에서 순한테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단주는 뭐라고 못하는데 이 단주의 측근들이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아들 놔두시고 왜 내력도 모르는 순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리니까 그때 요임금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단주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 단주 한 사람에게는 이롭겠지만 천하가 손해를 볼 것이며, 내가 요의 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 단주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겠지만 천하가 이익을 보게 된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는 없다. 그것도 결코. 사마천 원문에요. 영어의 네버에 해당되는 종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그 영어의 네버에 해당됩니다. 결코 뭐뭐 할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천하가 손해를 보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결코.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사기 첫 번째 권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마천이 아주 실질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록은 아까 말씀드린 순리 홍리열전 여기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사마천 사기 130권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제일 첫 번째 권인 오제본기에다가 이 대목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사마천 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끄집어내도 결코 지나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순이 요임금이 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면서 남긴 이 유명한 명언은 한국 사회에 고스란히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순임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 자리를 이제 물려받은 순은, 선양을 받은 순은 법의 지평은 투명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참 재밌게도 역사책 속에 첫 번째 권부터 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기 공부하면서 아니 전설 시대 때 제왕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법 이야기 나와요. 그죠? 실수로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주고 사면해주고 그죠? 뉘우치지 않고 중범들, 그죠?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처벌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집행은 신중해야 된다. 법집행은 투명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배계층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게 기라고 하는 인물에게 전학이라고 하는 벼슬을 주어가지고 귀족 자제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순임금이 강조합니다. 강직하되 부드럽게, 너그럽되 엄하게, 강하되, 강화가 아니고 강합니다. 강하되 난폭하지 않게, 간소하되 오만하지 않아야지 리더가 될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을 홀리는 교묘한 말은 도덕과 신의를 파괴하는 것이니 나는 이걸 싫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용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인재에게 그대를 납언에 임명하니, 납언은 뭐냐 그러면 받아들일 납자에다가 말씀언 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민정수석입니다.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임금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자리가 그 간언하는 사가는 자리가 되죠. 그렇죠. 임금에게 이제 여론을 전달하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간관이라고 이해합니다. 임금에게 직언하는 관리라는 뜻인데 여기는 납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들을 납언에 임명하니 밤낮으로 짐의 명령을 전달하되 신의를 지키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올바르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또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납언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 중국의 리더들이 충고나 직언을 받아들이는 납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을 합니다. 직언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납관으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명언 명구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역사상 역사책에서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으로 옮겨졌습니다.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능력 있고 덕 있는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아들의 임금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줌으로써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는 아주 이상적인 권력 교체이자
인재들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인재 교체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해서 사례를 남김으로써 오늘날 중국 지도자들과 중국 사회 전반에 아주 깊은 영향을 남기고 있다. 요임금, 수임금은 뭐 워낙 전설 속의 인물이 되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나 소설 보면은요, 고흥우라고 하는 사람이 요순우라고 하는 세 사람을 다루고 있는 대하 역사 장편 소설을 2016년도에 써서 냈고요. 그 다음에 오자우 감독이라는 사람이 대순이라고 하는 TV 드라마를 여러 편을 2011년도에 방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우임금도 같이 나옵니다. 다만 주인공이 순일 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거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흥미로운 그죠?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런가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재밌죠. 박수가 여인금 뜻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금, 순임금 관련된 유적 사진을 몇 카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삼마천 사기에 나오는 현장을 지난 이제 23년 됐네요. 23년 동안 170여 차례 중국을 다니면서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들은 다 현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왼쪽은 요임금의 사당입니다. 요묘라고 합니다. 산서성에 남아있고요. 오른쪽은 요임금의 무덤입니다. 요릉이라고 합니다. 요릉의 규모는 한 100만 평쯤 됩니다. 무덤 하나가 들어가는 입구에 차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긴 순임금의 석상이고 여긴 요임금 요 묘에 모셔져 있는 요임금의 상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삼조고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구려의 상징물처럼 알고 계시는 삼조고, 그 다음에 우리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 이건 황제 고향에 가면은 곰 있어요. 왜 황제가 원래 유웅씨라고 해서 고문자를 씁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민족주의에 입각한 편협된 역사교육을 받았는가라는 것은 중국을 다녀보면 아주 뼈저리게 여러분들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벽화 이런 부분들은 가서 보시면 한나라 때 벽화하고 위진 남북주 시대 때 저 선비족들의 벽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삼조고 이미 요임금 때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기록에 나오고 우리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 이전 기록을 찾기가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역사로 가지고 싸우고 전쟁할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따지면은 99.9%가 다 중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 기록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서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연구해서 상대편에게 내 연구 결과를 인정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역사 교류가 되는 것이지 이거 여기까지 맨날 우리 땅, 여기 맨날 우리 땅,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진영 논리 있죠, 그죠? 갈라치기는 누가 잘하냐, 그러면 일본이 잘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3.1 만세 운동 이후로 우리나라의 친일파를 대량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썼던 수법 가운데 하나가 편을 가르는 겁니다. 갈라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왜곡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아시죠?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식민사관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도 갈라치기. 그 갈라치기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일본 학자들이 동원했던, 뭐 학자랄 것도 없죠. 그죠? 식민사학자들이 동원했던 논리가 뭐냐 그러면 강력 논리라는 겁니다. 그 땅덩어리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고조선 땅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냐. 한사군 땅을 한반도 이내로 딱 그냥 한정시켜 놓음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프레임에 걸렸다. 틀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강력 프레임에 갇힌 결과다라는 겁니다. 역사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중국 땅 전역을 거의 대부분 다 다니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역사 연구, 학문 연구에 있어서 이 내셔널리즘은 거의 독약이다. 이게 민족주의의 독약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는 순임금 무덤입니다. 네, 순임금 무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12주 동안 강의의 전반적인 스케줄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요임금과 순임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권력 계승의 문제를 가지고 핵심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관계되어 있는 명운 명구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좀 하시라 그런 얘기죠. 그죠? 총의지원 명의찰미 제곡,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오제 가운데서 두 번째, 그죠? 두 번째가 제곡이었죠, 그죠? 아니야, 세 번째군요. 전욱이 두 번째였고, 그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총명입니다. 총명하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귀가 밝아 먼 곳에 이를 알고, 그러니까 총은 귀가 밝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명은 눈목자가 원래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날일자가 들어가 있지만 원래 왼쪽에는 원래 눈목자였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 미세한 것까지 살필 수 있다. 요거를 줄여서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총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총명하다 그러면 머리 좋은 줄 알고 있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남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사물과 사람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총명입니다. 두 번째, 부의불교 귀불서. 아까 요임금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임금이 갖춘 리더십 가운데 하나로서 부귀하면서도 뻑이거나 귀하지만은 멋대로 굴지 않았다. 또는 게으르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이 불서가, 서자가 편안하다라는 뜻이에요. 편안할 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귀하면서도 편안하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런했다, 게으르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멋대로 울지 않았다,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여덟 글자는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죠? 부의불교, 귀의불서.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제도층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여덟 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흠제흠제, 유형지정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형지정제. 신중하라, 신중하라. 법과 형벌의 지평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했던 남겨놓은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임금이 순임금이 임금자리를 물려주면서 했던 유명한 명언은 원문은 이렇습니다. 종불이 천하지병 일이 일입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써놓으시면은 자꾸 써보시면은 필사하시면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천하가 손해를 보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또는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볼 수 없다. 결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보면 종이라니 종. 끝내라는 뜻입니다. 끝내, 결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순임금이 농사를 짓자 주변에 있는 이웃마을 사람들이 밭고랑을 양보했다. 밭의 경계, 이게 양반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도 시골에서 그거 갖고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밭하고 이 밭 있으면 그 사이 고랑이 니네 땅이냐 내 땅이냐 가지고 싸운 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양보한다라는 게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주나라 그 문왕이 그렇게 사람이 선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소송이 걸려가 싸움이 나니까 주나라 천자한테 가가지고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그래서 주나라 땅으로 들어왔더니 주나라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목격한 게 뭐냐 그러면 농사짓는 백성들은 밭 고랑을 서로서로 양보하고 양반, 그죠? 두 번째 양장 노인네에게 자리와 모든 걸다 양보하는 그런 풍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괜히 싸웠다 하고 주나라 천자도 만나지 않고 돌아가서 잘 해결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그게 양반 양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양반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유래는 순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까 용이라고 하는 인재를 기용해가지고 납언이라고 하는 자리에 기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납언, 순대. 여론을 모아가지고 통치자에게 전달하는 관리로서 순임금이 처음 임명함으로써 언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이 저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죠. 그죠? 서양에서는 언론을 뭐라고 부릅니까? 워치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워치독. 감시견이라고 합니다. 감시견이잖아요. 워치는 경계하다, 감시하다, 지키다라는 뜻이거든요. 독은 개잖아요. 그래서 감시견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감시하라고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이 가장 언론의 숭고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데 이 부분을 이제 내팽개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주요 언론인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전부 다 강남에 살고 있고, 그죠? 그들이 이미 기득권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개처럼 물어뜯는 개는 개인데, 그죠? 다른 개가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납관이라고 하는 직언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납관의 원료가 됐고요. 당태종의 어록을 정리했다고 하는 정관정료라고 하는 아주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능수관 안능간인이라고 하는 당태종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찌 바른 말을 할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바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의 자세가 돼 있어야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지 와서 충고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리더가 바른 말 하면은 듣기 싫다 그러고 욕하거나 안 그러면 벌을 주는데 누가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당태종의 유명한 말입니다. 바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찌 누가 바른 말을 하겠는가? 받아들여야만이 바른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시대 때 유명한 충신입니다. 성조 영낙제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을 합니다. 명나라 3대 황제가 성조 영낙제죠. 첫 번째 황제는 주원장이죠. 태조 주원장이고. 두 번째 황제는 건문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건문제를 내쫓고 이게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세조하고 같은 거라고 세양대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쫓고 임금을 찬탈하고 난 다음에 유명한 학자인 방유위에게 내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즉위조서를 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너네 목을 베는데도 안쓸 거냐 그랬더니 뭐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그래도 나는 못한다. 십족을 멸하도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십족을 멸했답니다. 우리 되게 구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영위는 자기 의지를 아주 확고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구족이 아니라 십족을 멸한다고 해도 나는 못 쓴다라고 버티니까 성조가 십족을 진짜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나라 때 충신인데요. 아주 유명한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장흥지주 유공인지무언이요. 장망지조 유공인지유언이다. 잘 되는 리더는 누군가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망하는 군주는 누군가 뭘 할까 걱정한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훌륭한 군주는 누군가가 말을 안 해줄까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언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왜 말하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걱정한다는 얘기고 망하는 군주는 누가 말할까 봐 걱정한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할까봐 걱정을 한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한 명언 명구들을 이제 이렇게 꼬박꼬박 한 여섯 일곱 개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좋은 말은 옛날 사람들이 다 했어요. 굳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죠? 에. 교묘한 말로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를 해봐야 이분들 말을 못 쫓아가겠어요. 그죠? 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과 더불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12주 동안 빠지지 마시고 꼬박꼬박 와주시면 복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출석부 잘 체크해 주시면은 12주 개근을 하시면은 제가 마지막 날에 개근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조금 무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주제 자체가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논제다, 그죠? 예,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제가 공부 3마천 사기 공부한 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영광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궁금하신 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질문 안 하시면요, 저는 늘 착각합니다. 아, 오늘도 내 강의가 완벽했구나. 그런가요? 그러면 다음 주 6시 반에 뵙도록 하고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로 6시 반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